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하늘빛 따위 키핑장에 나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은 사장님, 여기 하늘빛 따위 사장님 아가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저기 끝에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뭐 종류로 따지면 한 170까지? 예, 170까지가 될 건데, 자, 드디어 달총이가 휴대폰을 바꿨죠. 자, 바꾸고 첫 영상인데, 예, 휴대폰 받은 지는 며칠 됐어요. 예, 며칠 됐는데, 오늘 이제 첫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담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휴대폰 성능이 좋으니까, 예, 원 빛감을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정 안 한 상태예요. 이게 보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자연 색상 그대로 이제 송출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달총이 휴대폰이 조금 어둡게 나왔다면 인지에는 본연의 색감을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소비 조장을 달총이가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 빠싹 하시고 이쁜 것들 이제 더 잘 자세히 보이니까, 자, 이게 신중하게 가격은 비교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입구 쪽에 있는 아이들 첫 1번 라인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뭐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생소해서 못 보신 아이들도 조금 많이 있을 거고요. 자, 등급별로는 제일 좋은 종자들, 제일 좋은 종자의 등급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는 핑크예요. 핑크. 자, 핑크. 자, 그리고 요거는 아메스트로. 자, 이게 웬 아메스트로? 자, 요거 슈퍼클론 아니야 하시겠지만 요 타입이 또 따로 있어요. 자,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뭐냐면은 그 봉황, 예, 봉황 교배종이에요. 교배종. 자, 봉황 교배에서 나온 아이인데 그냥 요 아이만으로도 괜찮아요. 자, 간혹 요거 한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스 입장 반토막밖에 안 돼요. 되게 짤뚱하고요. 저 아이는 이제 실생으로 나와서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건데 저 아이는 조금 덜 나왔어요. 자, 요 아이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가 제대로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얼굴 요렇게 로제트랑 보세요. 정말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간이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아가들도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총이가 이 까만 손톱 라인의 아가들, 자, 까만 손톱 라인의 아가들이 고가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요 까만 손톱 라인 아가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요런 아이들, 자, 요 아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실물로 보면 진짜 실물 깡패예요. 이렇게 보세요. 입장 두께감이나 입성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자, 푸슈. 자, 그리고 베라 같은 경우도 금발연이, 색금발연이 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게 또 다른 베라가 또 따로 있어요. 맑은 타입의 베라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종자는 정말 좋은 아가들로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오리지널 슈마트라. 자, 달총이도 요 빛감의 슈마트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는 정식 이름표는 못 드리고 그냥 요거 요 자구만, 자구 키우는 자구만, 자, 요것만 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쪽에 오셔도 뭐 레베카. 자, 레베카도 입장 짤뚱한 레베카가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손톱 라인이며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트리플 레드. 자, 레드 라인의 그 거의 최종, 예, 마지막, 예, 마지막이라고 보실 만큼 정말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뭐 기존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저렴한 아이들 다 보시던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는 좀 패스를 하고. 자, 그리고 종자 좀 독특한 아가들 조금 여러 개 좀, 예, 선별을 해서 나왔고, 에보니 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다 드릴 거예요. 카사노바 금이나 이런 것들 저렴하게 드릴 거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요 아이도 레베카예요. 레베카 이렇게 보세요.
자, 뚱띠하게 이렇게 딱 돼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이가 대박일 거예요. 예. 근데 저거보다 더 멋진 아이들 많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금송입니다. 금송. 자, 금송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가격대도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가 자, 신세님 자구고요. 카타리나 봉황이. 예. 신샘님 카타리나 봉황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여기에 신샘님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샘님 아가들이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여기 매니아분들께서.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 팬텀블루. 자, 팬텀블루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종 독수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손톱이 이렇게 말려서 나오거든요. 자, 근데 팬텀블루 같은 경우는 개체 자체가 거의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자, 뭐 요런 주피터는 좀 흔하니까 자, 오렌지 바디감 주피터 주황빛감이죠. 예, 저거는 좀 흔하니까 패스를 하고 요 아이 자, 요것도 뭐 구미처럼 생겼는데 되게 귀해요. 자, 요 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요 얼굴 로제트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자, 무지개. 자, 그리고 요거는 톰스텝 마리아. 자, 톰스텝 마리아가 이렇게 자, 아직 아가예요. 요거 자고 해가지고 예, 조금 키워놓으신 거고. 자, 다육이는 전반적으로 초창기 라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귀한 아가들이 많아요. 귀한 아가들이 요런 거 홀리데이도 초창기 예, 노땡에서 나왔던 그 홀리데이. 자, 그리고 그랑데. 자, 그랑데 진짜 요즘에 보기 힘든데 그랑데를 가지고 계세요. 요 그랑데 이렇게 딱 얼핏 보면은 복륜이 이렇게 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창이. 자, 이렇게 그랑데는 한때 이게 붐이 불어가지고 그랑데 붐이 불어서 가짜가 정말 많았어요. 예, 지금도 아마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자, 바디감 라인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 요게 체르퀸. 체르퀸. 예, 체르퀸. 요거는 달총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요쪽에 보면은 그랑데라고 써놨는데 자, 이게 그랑데 작은 건지 어쩐 건지 지금 바디감이 조금 달라가지고 예, 요거는 확인을 좀 하고 예,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거고. 여기 있는 요거 볼케이노. 자, 볼케이노 자구 키워놓은 거예요. 볼케이노 자고 키워놓은 거고, 뭐 주피터는 요거는 또 마찬가지야. 아까 보여드렸던 하고 고타이바와 같은 거고. 여기 자, 요 아이는 원종 슈마트라예요. 자, 원종 슈마트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초창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쿵푸 보석 젤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요거는 엠보. 자, 엠보. 엠보도 특정 엠보는 조금 가격이 비싸요.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 아이 에볼루션. 에볼루션 요거 성장점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지금 손톱이 꺾여 가지고 안으로 말려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에볼루션 사이즈도 크고 이쁘네요. 자, 그리고 프랭크 군생. 자, 프랭크 군생. 자, 로제트를 하나씩 보면은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얼마나 이쁘게 잘 키워놨는지. 자, 뭐 요런 홍등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드릴 거고요. 자, 요거 자, 요거 요거 맞추시는 분이 있을지 과연 요게 뭔지. 요거는 예, 판매하는 날 실방하는 날 자, 월요일 저녁에 한번 요거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곰말이야. 자, 곰 다행히 성장점 안 무너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쪽에 돼 있는 아이들 자, 뭐 퍼플 샴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게 드릴 거고. 자, 빵실 빵실 똥글똥글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지. 야, 스타부스 금이에요. 예, 요것도 요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같은 아이인데 요거는 금발에는 조금 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요거. 오로라예요. 오로라. 오로라. 자, 요거는 아마 실방 때 여기에 모주가 있으니까 그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빛의 마리아. 자, 요게. 자, 빛의 마리아가 조금 저렴한 타입이 있고요. 자, 요거는 조금 가격대가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감이랑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거한둥이들이 조금 많아요. 거한 아이들이 조금 많고 한데, 개 중에 좀 가격을 좀 가격이 맞아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뭐 봐서 달총이가 또 선별을 하고 가격을 또 따로 매기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예,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초창기 라인, 예, 아이예요. 좀 독특한 아이들이 조금 오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뭐 선쯤이 되면은 좋겠는데 가격을 일단 지금 작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 지금 저녁인데 지금 도착해가지고, 예, 작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요 아이는 무법자라는 아이고요. 자, 요게 클레오 젤리예요. 자, 클레오 젤리. 자, 이런 것도 여기 준비가 돼 있고, 똥띠 케빈 카이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휴대폰이, 예, 화질이 좋네요. 아유, 그냥 이거 보는 것도 그냥 이쁘게 빵실빵실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긴장들 하시고, 자, 단디 마음 먹고, 예, 방문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달총이 실방에. 자,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 할게요. 자, 요거.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셀리가든이에요. 셀리가든. 자, 요런 타입이 정말 잘 키워놓은 상태예요. 요게 블랙 라인. 자, 저런 거는 셀리가든이 이렇게 이제 특정 매장에서 이렇게 쭉 출시를 했어도 같이 나오지 않는 종자 중에 한 종자예요. 자, 그리고 에코 요나스쿨 여기 공황 타입으로 돼 있는 아이도 나와 있으니까 아마 뭐 구매가 많이 안 되더라도 공부를 조금 하신다 생각하시고, 자, 좀 특이한 아이들 많이 본다 생각하시고, 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이게 합일까 뭘까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게 저렴한 레인보우 샬롯이에요. 자, 이게 정말 이쁘죠. 이런 것들 저렴하게 나가니까. 자, 실방에서 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자,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가격 정리 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자, 수요일 예고까지 조금, 예, 맛보기로 살짝만, 예, 살짝만, 아주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예, 수요일날 판매할 아가들 여기 이렇게 살짝만 요렇게만, 예,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뭐 하나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 요거는 택배가 지금 다 싸진 거예요. 자, 우리 에반자리님 택배 열심히 싸셨네. 아마 내일 월요일날 출고가 되면은 월요일날 해서 화요일날 다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날 추워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자, 이쁜 다육이 받으셔가지고, 뭐 달총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총이가 영상 찍고 다육이한테 이상이 있거나 하시면 바로 문의를 주세요. 네, 요거 그냥 놔둬볼까? 내 경험에 따라서 뭐 이게 괜찮으니까 한번 더 볼까? 조금 이러면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바로 연락을 해주세요. 자, 판매자분한테 문자를 바로 주셔서 다육이 상태가 지금 현재 이런데 좀 지켜볼까요? 어쩔까요? 요것도 다 판매자분하고 상의를 하시고, 예, 자,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 자, 요 이쁜 다육이들, 자, 휴대폰도 새로 바꿨겠다. 한번 열심히 판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